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전설적인 마샬 앰프 사운드를 완벽하게 재현하며 단숨에 명품 이펙터 브랜드 반열에 오른 로렌스 페트러스 디자인 페달은 완전한 저음, 중음 그리고 고음 톤 스택을 통해 톤의 주파수를 완벽하게 제어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로렌스 페트러스는 최고의 부품만을 사용하여 각 페달을 개별적으로 제작하며 모든 유형의 픽업에서 환상적인 사운드를 만들고 부드러운 블루스톤부터 거친 포효와 같은 드라이브 사운드까지 연출해냅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60년대 플렉시 사운드부터 80년대 JCM800 사운드까지 연주자의 심장을 뛰게 만드는 환상적인 사운드를 제공하는 로렌스 페트러스 디자인 페달을 한자리에 모아봤습니다. 여기 이렇게 4대를 준비를 해봤고요. 68 디럭스 위드 인디펜던트 부스트, 87 러스터, 더치 이렇게 4대의 페달을 은총 씨 연주를 통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운드를 들어보셨고요. 저희가 늘이 LPD의 페달들을 만났을 때마다 얘기하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 이 개발자 로렌스 페트로스겠죠. 이 앰프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뛰어나고 그쵸. 앰프 사운드에 대한 이 지식이 굉장한 사람일 것이다라고 늘 평가를 하는 이유가, 사운드를 들었을 때 이게 페달 사운드라기보다는 크랭크업 돼 있는 이 앰프의 사운드를 정확하게 질감을 연출을 하고 있다라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 될 수가 있겠죠. 저도 그렇고 은총 씨도 그렇고 이 브랜드의 페달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쵸. 저 같은 경우도 메인 드라이브 페달로 이68 디럭스를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 물론 저는 요즘에 한 거의 1년 가까이 공연을 안 했기 때문에 네. 뭐 메인 드라이브로 쓴다고 하기에는 이제 조금 뭐, 근데 요즘 시국엔 누구나 똑같겠죠? 네, 그런 그렇습니다. 상황이지만, 이 싱글 픽업에도 굉장히 잘 맞고, 특히나 이 험버커 픽업에 네. 굉장히 이 멋있는 사운드를 연출을 해주기 때문에 오늘 또이 깁슨의 레스포를 사용을 해서 원총식에서 멋진 시연을 들려주셨습니다. 제가 굉장히 여러 번 다뤘던 페달들이고, 이뭐 앰프 특집으로도 따로 그죠? 모아서 리뷰를 했었던 기억도 있고, 더할 말이 있을까 싶긴 하지만, 원총식께서 오늘 네 대의 이 LPD 페달스 드라이브 페달들을 다뤄보셨는데, 느끼신 소감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역시 브랜드의 특집을 하게 되면 이 브랜드의 색채도 보이게 되고, 맞습니다. 뭐왜 만들었을까, 왜 이런 컨셉을 잡았을까에 대한 좀 이해도도 좀더 깊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확실히 느껴지는 거는 LPD 이 페달이 추구하고자 하는 색깔은 역시나 같은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뭐 저도 사용하고 있고 뭐 현피디님도 이제 사용하고 계시지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 크리미한 사운드부터 화끈한 사운드까지 맞습니다. 다 커버가 되는 페달임은 분명하고요. 근데 확실히 정말 요렇게 딱 나눠서 나눠서는 좀 결이 좀 다르죠. 오늘 보신 것처럼 이쪽이 조금 더 뭐라 해야 될까요? 날이 좀더서 있는 듯한 느낌을 좀더 많이 줄수 있는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쪽은 빈티지 앰프를 좀더 많이 복각하는데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좀 결은 확실히 좀 다릅니다만, 이 저희가 뭐 오늘 리뷰하면서 물려서 쓰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물려서 썼을 때 어떤 사운드가 나올지도 좀 그림이 그려지고, 그리고 뭐 그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뭐이 깁슨과 LPD의 조합에서 오는 이 후끈함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저희가 뭐 사실 이거 저기 제품 시연하기 전에 그 팬더랑도 뭐 맞습니다. 역시나 좋거든요. 좋은데 이제 조금 더 후끈하게 보여주는 걸로 레스폴로 가자라고 하긴 했습니다만, 정말 기타를 가리지 않는다라는 거는 확실한 것 같고요. 이거를 쓰고자 하는 이제 분들한테 조금 초점을 드리자면, 첫 번째 이제 드라이브, 그러니까 최앞단에 내가 두고 싶다고 하면은 뭐 당연히 디럭스 네. 모델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그거고, 난 드라이브 페달 한두개 정도 세팅해서 끝내고 싶다 하면은 역시나 뭐 사실 하나로도 끝낼 수 네. 있는, 사실 하나로도 끝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약간 성향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좀 그럴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두 번째 단 정도에 내가 두고 싶다 하면은 이 친구, 네. 그리고 요 친구, 요렇게 쓰면 이제 좋을 것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뭐 너무 많이 했죠. 너무 많이 했죠. 그 마샬의 그 제가 가장 사실 좋아하는 시리즈, 제가 제일 먼저 구매했던 제품이긴 합니다. 이그 특유의 그 하이도 살아있지만 또 너무 막 딥하지는 않으면서 그 시원시원하게 나오는 그 마샬 사운드가 되게 일품이고, 이 지금 더치 같은 경우는 그때 저희가 이제 팩트를 처음 다뤘을 때도 정말 더치 커피처럼 깊고 진한 느낌이 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뒤에서 좀 이렇게 부스팅을 했을 때또 도와줄 수 있게끔도 만드는 그런 걸로도 좋을 것 같고요. 요 친구가 좀 재밌죠, 사실 소리가 또. 이거 같은 경우는 뭐랄까요? 그러니까 단독으로 써도, 뭐 여기 있는 모든 제품 다 단독으로 써도 좋지만, 내가 기존에 처음 잡았던 통과 조금 좀 뭐라 해야 될까, 좀 급변하고 싶다 했을 때 써도 좋을 것 같고,
뭐 하여튼 네 개를 사실 뭐 이렇게 서버를 저렇게 서버를 타겟팅하는 것도 좀 웃기긴 해요. 근데 그나마 이제 말씀드리자면 그런 거고. 어 그리고 어 이 컨셉 자체가 확실히 조금 더 리얼리티적인 빈티지 사운드로 한 건 맞습니다만 여러분들 모던한 사운드에도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그냥 어 이 리뷰를 통해서 들으신 감으로 선택하셔도 되고 뭐 제일 좋은 거는 역시나 말씀드리지만 와서 본인 기타나 한번 불려서 쳐보시는 거 역시나 가장 추천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이 LPD 페달스의 가장 큰 장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높은 퀄리티의 사운드는 베이스로 깔고 가고 있고요. 스위스팟이 굉장히 많은 페달이다. 전 구간이 다 스위스팟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어 굉장히 이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부드러운 사운드부터 강렬한 사운드까지 어떤 위치에 톤 노브를 위치시켜도 연주자가 원하는 완벽한 사운드를 연출할 수 있는 페달이다 라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고 제가 이제 68 디럭스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68 디럭스에 대해서만 조금만 더 사족을 붙이자면 부스터도 따로 달려 있고요. 그리고 이제 채널을 변경을 하면서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말 그대로 이 드라이브 전 구간을 커버하는 페달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드라이브를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냐면 이 친구랑 1981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두 페달의 성향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 진짜 말 그대로 제가 원하는 드라이브 사운드를 모든 구간을 다 커버를 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내릴 수 있을 정도로 그 둘을 쓰면 확실히 진짜 커버 레인지가 엄청 커지겠네요. 맞습니다. 이 같이 썼을 때는 또 1981의 이 힘 있는 하이와 이 단단한 중저음이 합쳐지면서 빈틈없이 빽빽한 단단해지겠네. 드라이브 사운드도 연출을 할 수 있고 이 모든 로렌스 페트로스 디자인의 페달들이 이 다른 페달들 메인 드라이브들과 또 다른 이제 부스터와 합계 사용을 했을 때도 굉장히 빈 곳을 잘 채워주면서 맞아요. 궁합이 좋습니다. 연주자들한테 이 원하는 힘 있는 사운드를 연출을 해줄 수 있는 페달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지금 저희가 가능하면 시리즈를 다 올리려고 그랬는데 속속속속 이제 하나씩 품절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안타깝게 이제 네 대의 페달밖에 한꺼번에 소개를 못 시켜드렸는데 또 다음번에도 재입고가 된다든지 신제품이 들어왔을 때는 또 다시 한번 LPD의 페달을 다뤄보는 시간을 준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네. 저희는 다음번에도 다른 주제 갖고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